뭐 찍자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3시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다 하거든 지금. 아이 좀 그렇게 얘기해. 아 뭐 제발. 아, 저도 호레미 냄새가 나네 방에서. 지금 보링이는 보링이 방에 있습니다. 고생했어. 우리도 왔는데 신고식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? 무슨 신고식? 너무 기가 살았어. 기를 죽여야 할 때 왔어. 오빠들이 맨날 허허실실하니까 꼭대지! 꼭대지! 꼭대지야! 겁을 줄 필요가 있어. 그래서 여기랑 진짜 심하게 싸움 쳐라. 아 나 뭘까 잘 못해. 너 잘하잖아. 아니야 못해. 주작이라서 그거? 아니 이거 카메라 이거 가려야겠다. 그러면 빨간불 눈치 챌 것 같은데? 야. 저기 촬영이 들어오면 빨간불 빛이 있어서 진짜 감쪽 같아. 봐봐 촬영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왼쪽 꺼진 것 같지? 왼쪽 게 꺼져서 있는 거고 오른쪽 게 지금 켜진 거네. 어 그러네. 그래 연습 한번 해보자. 그래. 아 나 싸워. 나 사람이랑 싸워본 적이 없어. 아 나도 잘 못해 이런 거 사실. 야 연기 지도를 해줄게. 아 역시 액터 출신. 처음에는 발작 버튼이 있어야 돼. 그래서 버튼 한마디에 꽂혀서 누가 발작을 먼저 해줘야 돼. 아 근데 확실히 예전 시트콤은 되게 재밌었는데 기동이 마지고 있을 때 너가 이렇게 약간 발작을 먼저 아 예, 기동이한테 열등감 느끼니까? 나 열등감 없어. 쌤이지. 알겠어 알겠어. 아 너 잘할 수 있어? 어 나 할 수 있어. 고장날 것 같은데? 아니야. 나 또 액션을 좀 까야 돼 나왔을 때. 한번 해보자. 오케이. 목소리잖아. 응. 이렇게 하다가 그냥 때려버리자. 근데 이러면 그냥 뻥 터질 것 같은데. 아, 아, 안 터질 것 같은데. 어. 아, 야, 이거 될 수 있는 거 맞나? 야, 이거 될 수 있는 거 맞나? 이 새끼야. 양말 신지. 빨리 와. 리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네. 내가 봤을 때 근데 송대기 저렇게 간다? 송대기 예보령한테 얘기해서 역으로 뭐 준비하려고 했어. 아이 절대 약간 그런 애기네. 하이옴. 하이 하이. 자고 있네? 아 진짜 타고 뭐 준비요? 자고 있어요? 나 노래 잘해. 뭐 트랩을 한 거야? 응? 남 운동은 결론이 어떻게 난 거야? 카메라 끄고 너가 늦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. 지금 뭐 한다며 이게 불러놓고 시간도 안 맞추고 응? 스케줄 표를 왜 짰어? 연습하지 마요. 왜? 재밌게 사는 거죠 뭐. 그래, 할 건 해야지. 화났다. 꼬마 삐용 야, 내 공수하러 와보면 아침에 뭐 하는 게 없냐. 너는! 나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. 재활이 못 잡아! 왜 늦지 마! 못 잡아! 자, 뭐라도 해보자. 야, 뭐라도 하자! 우리 너무 지금 뜨는 시간이 너무 많긴 해. 그래. 인정하자. 야, 우리가 왜요? 놀러 왔어, 여기? 응! 일하러 온 거 아니야. 일하러 왔다고 생각하면 저 촬영할 수 없어요.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뿡.
이 목살 잡힌 흑돼지 아저씨야. 목살 잡힌 흑돼지 아저씨. 최고의 문자. 붙잡을 걸자야. 용신아 좀 텐션 좀 낮춰. 용기를 못하겠잖아. 왜 자꾸 이래. 아니 너 화를 잘 못 내지. 어 나 화를 잘 못 내. 아니 그게 너무 웃긴 거야. 너 웃긴 거 있잖아. 무슨 일로 나랑 싸울래? 어? 나랑? 알겠어. 무슨 일 잘 하려고 하더만 계속. 그래 알겠어. 아니, 내가 어떻게든 해봐. 어떻게든 분위기를 좀 해봐. 애드립으로. 나 대기랑 잘 얘기했어. 진짜 염두해졌네. 진정 좀 했어? 진정이 안 돼. 뭐야? 화났다. 화났다. 우리나 오빠들 여기 앉아 있는데 누워서 배 빨랑 빨랑 내놓고 거기 그게 맞아? 일로 와. 있어? 두 개나 있는데. 어디요? 팔로우인가 너? 러닝맨! 뭐? 빨리 가서! 저 혼자 왜 이렇게 정체도 어디가? 왜 저런 거야? 옷을 갖고 와봐. 쟤 왜 저래? 너무 괜히 냈어. 그러니까 씨발 이러고 너무 재밌네. 뭐 잘못됐어 쟤. 그냥 잘못 먹었나 봐. 아이스크림에 뭐. 일단 분위기를 엄하게 만들어보자. 알겠어. 분위기 써봐. 나 앉아봐 내가 일단. 알겠어 알겠어. 자 앉아봐. 자 얌전히 앉아서 기획 한번 해봐 지금부터. 그래. 어? 오늘 브이로그 짜는 거 아니었어?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적어놓은 거 아니죠? 그냥 브이로그라고 적혀있긴 해. 뭐라도 해보자. 나 근데 나 오늘 6시 반 7시쯤에 일하러 가서 나는 준비만 해주고. 네 그래도 같이 해야지. 아 근데 미리 빼놨어야지. 미리 주말에 공지해줬는데. 아니 지금 근데 어차피 뜨는 시간들이 계속 있잖아. 이렇게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해가지고 같이 뭐 촬영하자 일어나서 그것도 된 것도 없고. 아니 너가 촬영 너도 너걸 준비해서 활용을 했으면은 어? 시간이 안 되지. 아니 내 건 상관없지. 지금 왜 내 걸 얘기를 해. 내 건 내가 알아서 찍는 거고. 내가 핫도그에서 브이로그 찍는 거 뭐 찍자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3시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. 다 그렇지 지금. 아이 또 그렇게 얘기해.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기로 했으면 돼. 알았어 다 알았어. 못 자서 그래. 어? 못 자서 그래. 아니 못 자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못 잤으면 네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뭘 하자 이렇게. 아침 일찍 일어나든가 청소를 같이 하든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네가 뭐 하는데. 어? 뭐 가라 그럼 다야. 그럼 지금 가? 가! 안 나온다고 시트콤. 네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아 씨. 존나 짜증나게 하네. 그러니까 니랑 공기둥이랑 비교를 하지. 그 얘기가 왜 더? 아 갈게 그럼. 안 해. 야 짐 싸서 너 나가 그냥. 나갈 거야. 다 챙겨가 다. 야, 괜찮았어. 다 챙기고 가고. 그냥 너 우리 채널에서 나오지 말고 너 알아서 해. 그래 알아서 할게. 지친다. 그만 마하고. 어? 나. 아. 너. 뭐 씨발. 뭐. 오! 야! 야! 보리가 좀 말렸어. 왜? 아, 뭔가? 아! 지금 한 미친 거게? 아, 얘기해봐. 잠깐만, 오준아. 보리가 좀 얘기 좀 해줘. 몰카예요? 뭐 몰카예요? 아니 지금 가면 될까?
진짜 찐텐으로 하는 거야 지금? 이거 지금 진심으로 하는 거라고요? 몰카가 아니라? 진심으로 하죠. 뭐 몰카가 어딨어. 아, 잘하나? 야, 근데 마무리 어떻게 몰라? 정지열이 시켜서 한 거야. 쟤는 근데 이렇게 막 치는데 막 되게 흐물흐물하게 받으니까 거기서 걸릴까봐 너무 깜짝 놀랐어. 그냥 예브링이 완벽히 녹았어. 완전히 브링이네. 완전 뜨겁겠던데. 그러니까 너가 미친 짓 해서 내가 하게 됐잖아.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어요 근데 언제 열니? 어? 왜 텐션이 낮아요? 되게 운동 같아. 야 갔어. 왜 그래? 왜 이렇게 좀 감정적이야? 이 새끼 부르는 거 진짜 하지마. 야 나도 간다. 어딜 가? 가 또. 왜? 삐졌어요 또. 야, 하지 말자 이거. 씨 접자. 시트콤이야 씨. 너무 무책임하더라 재열아. 왜 그래요? 왜요? 아 간다. 그래 나도 다른 곳에 볼게. 와 대기라 이거. 고린이 전화 왔어. 아 여보세요. 어디 있어요? 나 지금 가고 있어. 집에 가고 있어요? 어. 왜요? 아씨. 아 아니 다시 올라와서 얘기 한번 해봐요 재윤님이랑. 재윤이랑 뭐 얘기를 해.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. 그렇게 해서 볼 사이인데. 아 진짜 해야하네. 아니 와서 이성적으로 둘이 한 번 대화를 해봐요. 아니 이성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말이 안 통하잖아. 근데 뭔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데. 다시 올라와요 일단. 아 가고 있는데. 아 다시 와요. 알겠어. 네. 그러니까 맞으면서 어 차르긴 줄 알았어. 아 와 집은 내가 바꾼 거야. 나 얘기를 해보자. 뭐 어쩌자고. 어? 여기 앉아서 서운하게 얘기해봐요. 뛰쳐 바랄 거면 나도 그냥 아까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. 못 그래서 안 그러는 게 아니잖아. 아, 떠나지 말고. 그리고 너 화난다고 막 이렇게 건드리고, 어? 아, 지지 마라. 나 씨, 막 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, 니가. 아, 갈게. 나 말한다. 너 어디 갔는데? 아, 본인과 얘기하자고 해서 왔는데 너 일단 주다 보니까. 아니, 아니, 아니. 여기 앉아서 서두하게 얘기를 하라고요. 나 어떻게 할 건데? 아니, 얘를 건드리지 말고. 아, 씨. 뭐 어쩌라고. 어떻게 하자고. 싸우자. 아, 시켜, 그냥. 짜증나게 하자고. 아, 싸우자. 말 시키라고. 아니, 싸우지 말고. 여기 앉아요. 아, 왜 이래 제발. 야 맞아 가자. 아니 4분 여기 앉아서 얘기를 하라고요. 아 짜증나게 하네 진짜. 씨발 아 근데 뭐. 아니 내 제발 제발. 아니 내 제발 제발. 왜 아 하지 마라.
간다. 아, 아마 그냥 알아서 해. 아, 뭐야? 어, 왜 이래? 아, 뭐야? 어, 왜 이래? 어떻게 된 건 줄 알아? 뭔데요? 원래 얘랑 나랑 싸우기로 했어. 근데 얘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. 아, 어떤지 그 이상한 자꾸 왜 이렇게 이상한 왜 이렇게 이상한 거냐 했더니 아, 왜 나 화나는 거 하는 거야? 아니, 나 물어봤어, 안 돼? 아, 처음에 당연히 그렇게 한 줄 알고 계속 물어봤잖아, 죄송한데. 근데 걔 정색팔고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나 이러면서 계속 말렸잖아요. 뭔지 어 진짜 경찰서 오는 경찰서 준비하고 있어 진짜. 경찰. 아니 아니면 저는 아니 그 나 달아 나가서 기동이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. 언제 불칸 줄 알았어? 저 갑자기 누가 혼자 이렇게 초등 때. 오빠도 이제 말 잘 들을 거야? 네. 오빠도 이렇게 무서운 사람. 무서 무셔 무셔. 아 저 정신이 안 드네요. 개 뜨거워서 아직 정말... 정신이 안 들어왔어.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항상 몰카 조심해. 널 위해 준비해준 몰카가 99가지가 나왔어. 아 스트레스 받네. 아 대성공이다 대성공. 아 울었으면 진짜 좋았는데 다음에 울려보자. 응 그래. 아 좀 넌 좀 뭐 하는 거야. 너무 좋아. 내가 진짜 숨은 배역이야. 아씨 이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망할 뻔했어. 아 이거 내가 뭐하고 있어, 보리야? 네? 요리 아침에 드시고 아니야! 네, 씻고 있어요. 그럼 지현이 다시 잠을 시작하세요. 아니, 네가 무슨 요리를 해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